7일섭 의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반등하며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나도 바이오주들의 오름폭이 돋보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 덕분인데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신약 개발 기대감이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8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제약 바이오 쪽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서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신일섭 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위원님은 요즘 뭐 늘 밀고 계시죠? 방금바조. 네, 그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네, 반말로 하면 방금바고요. 좀 존댓말로 하면 방금바조에서 조선까지 끼어서. 네. 그래서 뭐 어제도 엄청 초강세였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비엔과 알테오젠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코스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오의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가 지금 역사상 가장 내실 있게 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내실 있게 가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그동안 뭐 아무것도 없는 네. 없이 정말 실체도 없이 그냥 거짓말로 법적인 부분까지 다 어기면서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임원진들의 어떤 계좌에 뭐 꽂히는 그런 부분, 뒷돈 같은 느낌으로 뭐 그렇게 작용이 되었거든요. 뒷돈을 챙겨주는 수단으로 거의 전락을 했었어요. 그쵸. 그 바이오주가 어떤 이슈를 통해서 코로나란 이슈 뭐 이슈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뛰어 올린 다음에 결국 나중에 봤더니 뭐 수사가 들어가고 임원진들이 뭐 뒤로 뭘 챙기고 이랬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다 피해를 보고 난 상태. 재무제표는 전부 시뻘게 썼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장례식 장업을 하지 않나, 꽃 배달업을 하지 않나, 그걸로 메꿔야 되니까요. 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의 실적이 찍히면서 실체가 있는 가운데,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이 다 저기가 되면서 세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K바이오가 나아갈 길이 약간 표준이 정해진, 롤 모델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한 이 어떤 저기 장기적으로 강할 수 있는 네. 근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걸어온 길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롬처럼 기술 수출 혹은 플랫폼 수출 뭐 걔네들도 후보물질을 가지고 신약의 꿈도 꾸고 있지만 네. 신약의 꿈을 꾸면서 주로 이제 캐시카우로 삼는 거는 플랫폼을 수출해서 기술을 수출해가지고 그 기술 수출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그걸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꿈꾸는 그 롤모델을 꿈꾸는 뒤에 꿈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HLB가 가는 길 있죠. HLB는 정말 독불장군이죠. HLB가 가는 우리나라 K신약의 꿈을 쫓는 꿈나무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안정적인 길을 쫓아가는 꿈나무들이 바로 이 CDO, CMO, CM, CRO, CRMO, CDMA, MRO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D가 들어가면 디벨로먼트고 R이 들어가면 리서치고 뭐 이런 거. R, M, D가 다 들어가면은 공정 개발부터 그냥 단순 생산부터 연구 리서치까지 싹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맡기는 업체는 자기 저기만 빌려줘. 자기 내 이름으로만 내줘 이거죠. 내 이름을 내줘. 근데 너네가 이제 다 하니까 너네한테 돈을 대신 많이 떼줄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CDMRO, CM, CRMDRO 뭐 하여튼 그걸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른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열에 올랐죠. 사실 셀트리온은 지금 CDMO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조금 이제 뒤로 미루고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베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안정적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바이오보다 먼저 성숙한 산업인 이 반도체를 보면 알 수가 네네. 있죠. TSMC라는 존재가 TSMC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고객사와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TSMC는 무조건 생산만 하고 있죠. 원하는 거 다 해준다. 그렇죠. 생산만 하고 있죠. 왜 삼성전자한테 잘 맡기지 않느냐.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뭐 나노 경쟁이 떨어지고 수율이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최종 제품을 뽑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를 삼성전자한테 넘겼을 때
혹시 쟤네가 설계도를 자기네 삼성전자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해버리면 어떻게? 만들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이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CMO, CMO, CDMO, 그러니까 CDMO, 디벨로먼트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최종 제품을 만들지 않고 나는 요 CMO, CDMO 사업만 해. 이런 쪽에 지금 물량이 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공장 시설이 없고 무슨 네네. 대학교 연구 시설 하나 같은 게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mRNA라는 것을 이제 똑똑한 어떤 설계도를 그릴 줄 아는 거예요, 모더나가. 그러니까 모더나가 설계도를 그릴 줄 아는데 생산 시설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맡기려고 할 때 모더나도 고를 거 아닙니까? 그쵸. 모더나가 고르는 입장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 버리는 입장한테 mRNA 설계도를 넘겨 주는 것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냥 정말 생산만 할 애들한테 모더나가 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TSMC 같은 존재가 생기는 순간까지 이제 계속 무르익는 지금 상황이다. 네.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티론이 걸어왔던 길이고 네. 지금 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요것만 얘기할게요. 유한양행이라든가 네. 지금 한미약품 같은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도 지금 CDMO 사업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면서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만 보죠. 한미약품의 사례가 한미약품이 경기 평택의 바이오 플랜트를 CDMO 기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롤론티스라는 이 물질이 FDA에 몇 번 빠꾸를 먹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네. FDA에 허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FDA가 실사를 나옵니다. 이번에 지금 그 저기도 실사 나왔다가 항서제약의 캄렐주마비 어떻게 만들어지냐 실사를 나갔는데 뭐 그 연구원이 뭐 종이를 집어던지고 어떻게 했다며요. 그러니까 실사에서 탈락한 거거든요. 항서제약이. 네. 여기 한미약품에 왔을 때 공장을 실사를 했는데 오, 이 정도면은 깨끗한 공정이고 믿을 수 있다 해서 딱지를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과를 받은 게 CGMP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 자신감을 얻은 거죠, 한미약품이. 야, 우리가 FDA의 롤런티스 제품 만들 때 허가도 받을 정도로 지금 좋은 공정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은 공장이 필요한 애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본격적으로 해보자. 네, 그래서 CDMO 사업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하니까 유한양행도 하고.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도 뛰어들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롤모델 하는 회사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또 뛰어들고 있고. 이름도 닮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쵸? 네. 큰 어떤 대규모의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CDMO를 하려고 하니까 중소규모 회사들도 따라가고 있다.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진심인 신리섭 위원님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분야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CDMO 쪽입니다. 그럼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 어떨까요? 어제 굉장히 좋았죠. 주가 흐름 고은별의 앵커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좋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지수가 반등을 할 때는 탄력이 더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무려 8% 이상 상승하면서 19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8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판매가 잘 됐고요. 지금 새롭게 출시된 그런 상품 역시나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실적을 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다시금 황제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96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신일섭 위원이 반도체와 바이오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성장하면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은 것처럼 바이오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 바이오주들이 성장하게 되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켄 바이오 7%가량 강세를 보였는데 목표 주가 14만 원 나오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고요. 주가에 탄력을 붙어놨습니다. 하늘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협력회사가 임상 3상에 대한 지금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11%가량의 강세를 보였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렉나자 모멘텀이 있죠. 이달에 FDA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에 대한 모멘텀 받으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이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종목 선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어제 워낙 좋았으니까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좀 골라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TSMC 같은 회사가 되려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 하나 골라볼 텐데 어떤 거 보세요? 네, 제가 바이넥스를 골랐습니다. 바이넥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럼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 생소하지만 롯데라는 대기업이 밀어줍니다. 껌이랑 과자, 뭐 맥주 팔아서 돈 엄청 벌죠. 자, 이런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밀어붙이는데 중소회사들이 CDO, CMO에서 캐파도 그러니까, 적은데 어떻게 버텨? 가질 수 있나요? 했죠. 근데 아까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TSMC의 모토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아. 왜냐하면 유한양행 한미약품은 예전에 그 전통적인 제약사군에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이죠. 네. 모든 것들을 최종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아무리 큰 캐파와 좋은 시설을 자랑한다고 한더라도 물론 그게 유인이 되겠죠. 근데 쟤네한테 넘겼을 때 예를 들어서 화이자 모더나가 mRNA 후속으로 또 새로운 뭐 항암제에 대한 걸 뭘 새로운 걸 쟤네한테 설계도를 만약에 반도체까지 네. 이야기 쉬우니까 설계도를 넘겼을 때 그럼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뭐 그럴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사기꾼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유한양 한미약품 걸로 출시해놓고 이거 원래 우리가 준비하던 약품이다. 이래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소회사들에게 기회가 여기가 있는 겁니다. 아. 자, 우리는 최종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CMO, CDMO 사업만 이것만 합니다. 생산시설만 드릴 테니 오셔서 마음껏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이넥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바이넥스는 원래 항체의약품 중심의 CDMO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CGT의 CDMO로 확장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CGT가 유전자 세포 치료제예요. 자, 간단히 말해서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요. 차은찬 어린입니다. 차은찬 누구죠? 어린이가 누구냐면은 네. 그 코로나 때 이제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나왔어요.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원샷 원킬이라고 한 번 맞으면 백혈병이 완치되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2세, 12세, 물론 노바티스가 이 로비 자금을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마케팅을 그렇게 크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기적의 항암제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차은찬 어린이 어머니께서 이 지금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근데 그 킴리아가 세포치료제의 일종입니다. 세포를 떼내서 노바티스 본사에 보낸 다음에 노바티스 본사에서 그 세포에다가 센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넣어서 다시 차은찬 어린이의 몸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몸도 안 도와주고 코로나 때문에 항공편도 지금 결항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게 그 시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차은찬 어린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이 빨리 노바티스 킴리아를 들여와 달라. 근데 이 지금 들여오는 것보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게 만약에 CDMO가 노바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군데 생산 시설이 있었다면 미국 그쵸. 본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에 있었다면은 이게 더 가까운 데서 있었기 때문에 항공편이 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지금 노바티스 킴리아라든가 그다음에 나온 길리어드의 에스카다가 다 세포 치료되거든요. 네. 카티라고 이제 T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거기다가 더듬이 같은 CAR을 달아서 암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달아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글로벌 전역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넥스 같은 기업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 생산기지를 세운다면 노바티스 킴리아가 그럼 요거를 따낼 수가 있을 거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유전자 세포 네. 치료제의 아웃소싱 비율이 50%입니다. 오. 이게 뭐냐면 다른 바이오 약품이 아웃소싱을 20% 주는 거에 비해서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아웃소싱을 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넥스가 CGT, CDMO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바이넥스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확률이 높은 싸움이다. 알겠습니다. 자, CDMO 오로지 생산만 해주는 중소업체에 기회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바이넥스를 주셨고요. 자, 그러면 CDMO 쪽에 강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저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장을 보시는군요. 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제가 틈틈이 이슈레이더 시간에 계속해서 좀 가지고 와서 네, 알려주셨어요. 리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또 최근에 거의 한 주가가 100만 원대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점검차 종목을 또 한번 리뷰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7월 거의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네. 시장이 지금 흔들릴 때 한 4, 5거래일 정도 조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 자체가 지금 좀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100만 원대 곧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실적도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만 지금 현재 2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네. 올 예상 컨센서스 봤을 때 2024년도 매출액이 한 4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4조 4천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규모 수주도 계속해서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 올 상반기에만 사실상 지난해 수주 실적의 70% 정도를 달성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 해양이 수주 물량을 한 120% 정도 채우면서 지금 대장격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 CDMO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좀 대장격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수주 분야에서도 좀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수주를 받았는데 이 수주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4공장도 가동률이 현재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종이 유럽 쪽에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해외 협업사 기준으로 이제 실적을 한번 보니까 네. 약 1조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반영이 되기에는 그 회사 간 계약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정산한 몫을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삼성바이오 에피스 쪽에서 가져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8천억대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스테랄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그 스테랄라 바이오 시장이 한 3조 정도 가량이 되거든요. 네. 이제 매출이 하반기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매출 증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최근에 PSCI를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PSCI가 지금 SK바이오팜 하나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 가입했습니다. 비영리 기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CDMO 기업들의 이런 이제 PSCI 가입 여부를 지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입한 거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추가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최근에 CDMO 시장에서 미국의 지금 CDMO 순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제재로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32년도부터 거래가 되지 않고 제재를 받게 되면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순위권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는 2위 기업인 캐털런트 같은 경우에는 노보홀딩스에 인수가 됐는데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비만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CDMO 생산 시설에서 거의 비만약만 만든다라고 봤을 때 순위는 거의 이제 2위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 시점에서 100만 원 돌파까지도 지켜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새 9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이넥스도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든 바이넥스든 월요일에 큰 조정받고 나서 금세 추세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CDMO 쪽에 관련된 종목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